자, 나무 반지입니다. 핸드폰 거치대로 나온 나무 반지가 준비되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 그 다음에 냅킨, 가위, 붓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젯소 넣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젯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냅킨, 글루,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물티슈를 이용을 해서 반지를 한번 닦아주세요. 원래는 나무 반지 같은 경우에 사포질을 좀 해야 하는데 뭐 나무 반지가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사포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옆에 여기 좀 이렇게 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가장자리 부분, 이런 부분이 시커멓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티슈로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 묻어있는 나무 먼지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중에서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젯소, 바탕제라고도 하는데요. 젯소를 이용을 해서 나무 반지에 바탕을 색칠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붓을 이용을 해서 바탕을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펼치듯이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붓자국이 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길게 길게 이렇게 짧게 짧게 하면 붓자국이 얼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길게 가로 방향으로 얇게 펼치듯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펀지로 두들겨서 바탕을 칠하는 방법입니다.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펼치듯이 화장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펼쳐주듯이 두들겨서 스펀지를 고르게 묻혀주는 방법입니다. 초보자들은 스펀지를 이용을 하는 방법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고르게 이렇게 바탕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붓으로 하게 되면은 붓 얼룩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얇게 베면서 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붓으로 칠을 할 경우에는 붓에 결이 생기는데요. 가로줄이 생기고 말랐을 때 다시 세로줄로 길게 길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얇게 뭉치지 않게 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젯소 같은 경우에 좀 뻑뻑하다 싶으면은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얇게 세로 방향으로 이번에는 길게 길게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칠을 해서 가까이 보면 가로와 세로 줄 무늬가 보입니다. 린넨이라는 원단 조직의 결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질감을 살리시고 싶다면은 이제 붓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젯소가 마르는 동안에 냅킨을 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 무늬가 있는 이 부분을 최대한 가깝게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의 배경색과 냅킨의 배경색이 일치할 경우에는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자르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 냅킨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이 거의 흰색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딱 맞춰서 자르지 않으셔도 살짝 떨어져서 잘라주셔도 되고요. 반지의 배경색이 밝은 색이어야지 냅킨을 붙였을 때 냅킨 색깔이 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지에 배경색을 칠하실 때 좀 밝은 색 위주로 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배경색을 정하시면 좋고요.
배경 색깔은 젯소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조금씩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로 오리는 방법 이외에도 손으로 이렇게 경계 부분을 뜯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뜯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냅킨은 총 3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리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뒤쪽 부분에 하얀색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냅킨이 분리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이 부분이 맨 윗장에 그림 그려진 부분만 남기고 두 장, 흰 부분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다룰 때 조심해서 달려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부분 떼주시면 됩니다. 냅킨 분리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은 풀을 붙였을 때 밑부분만 붙고 그린 부분은 들떠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냅킨 글루. 냅킨용 접착제가 없으면 목공 풀에 물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뭉치지 않고 얇게 고르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냅킨이 붙이는 자리보다 약간만 넓게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얇게 발라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냅킨을 조심히 올려둡니다. 얇아서 잘 찢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티슈로 위에서 아래로 꾹꾹 눌러줍니다. 옆으로 밀게 되면 냅킨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꾹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풀이 골고루 발라져 있어야지 냅킨이 반지에 잘 붙습니다. 가장자리 부분, 여기 모서리 있는 부분은 물티슈로 눌러주고 냅킨을 아래로 내리면서 뜯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끼우는 선에 맞춰서 붙여주시면은 그림이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네킨은 전체적으로 다 감싸듯이 다 붙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통째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네킨은 이렇게 아랫부분도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눈치 채셨나요? 어떻게 끼우죠? 영상을 찍는다고 끼우는 방향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젯소를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방향을 생각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쉬운 방법은 양면을 다 채색을 하고 네킨도 양면으로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면으로 어느 쪽으로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네킨을 가져와서 같은 방법으로 뜯어서 분리를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킨 말고도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캘리그라피를 이용을 해서 글을 적는다든지로 해서 응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완전히 건조가 되면 그로스바니시라는 코팅제, 마감제를 이용을 해서 코팅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바니시는 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칠을 하는 중에 여러 번 덧칠을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마르고 있는 중에 계속 덧칠하면 하얗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마르고 나서 다시 칠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뿌연 부분도 완전히 마르면 투명해집니다. 냅킨 위와 반지 전체적으로 바니쉬를 칠해주시고요. 나무 반지와 냅킨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바니쉬로 반드시 코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바니쉬가 완전히 마르면 다시 한 번 더 칠을 해주세요. 총 2회입니다.